저기 잠시만요. 저기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쭤볼까? 보나마나 폰 넘버겠지. 여자들이란. 근데 저기 박 박사님이시죠? TV에서 봤어요. 엑소시스트에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거. 아, 쑥스럽게 케이블 방송 가시고. 자, 여기 폰 보러. 아, 당신 얼마 전에 남친한테 또 채였지? 걱정 마, 곧 생겨. 저기요, 아니거든요? 하이, 헬로. What is your name? Father Bob. Oh, really? And how can you fight with the devil? Christ fights the devil through me. Christ. 울어요? 아니, 크라이스트라는 친구가 있다고. 아, 네. Okay. How many times fight with devil? 16 in Africa, 16? 11 in South America. Oh, really? 16? Many times. 어떻게 싸우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까 제가 들어보기에 응. 그 크라이스트 친구가 크라이스트가 있나 봐요. 네. 맞죠? 크라이스트. You're gay. 아, 제 친구도 없어요, okay. 제가. It's okay. 시민 대사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0분 늦었어. 내가 여기밖에 없네. 시민대사,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니 많이 부끄러워졌나 보지? 귀신 잡으러 왔지. 사양이랑 노닥거리러 온 거 아니냐. 내지가 않아. 말 걸지 마시지 그래. 아빠? 위험 지역입니다. 위험 지역으로. 사요. 엄청난 기운 느껴져? 지혜 축의 율령이구나. 부적 준비해. 빨리 비겨. 부적 비겨. 가끔가 다 안 먹는 놈도 있어. 억지로 비겨. 나야 나. 나야 나. 나가 아니라니까. 아저씨 드레이크 많이 봐요.
뭐하는 거야? 여인씨! 잡아! 입 벌려! 입 벌려! 입 벌려! 아! 이년아 입 벌려! 어떠신가, 개눈깔? 뭐가 좀 보이시나? 내 생전 이렇게 무서운 음기는 처음 봐. 사영, 이러다 또 똥 싸고 도망치는 거 아니야? 그거 나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 저기야, 방금 전 그 일 왜 그런 거예요? 저 마을에 원한이 큰 원혼들이 참 많은 게지.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참 많은 게야. 그러니까 그 죽임당한 원혼들이 억울한 게 많아서 버스를 막 고장내고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기사 내보내면 재미는 있겠네요. 예전에 여기 있던 백왕산 사장이 쓰던 사택인데, 천도제 지내는 동안 내 집이다 생각들 하시고 편히들 쉬세요. 예. 네. 뷰가 괜찮네. 어느 때인데 저런 구판을 버리고 말이야. 저 인간들 큰일이야. 아예 언제까지 감으로만 점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할 거야? 감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나처럼 박사학위를 못 받으면, 응? 학위는 고사하고, 아, 검정고시라도 좀 제대로 보던지. 쪽팔리지도 않나. 그럼 중졸이에요? 쟤 뭐하나? 이 미친나! 당장 집어치워라 말이다! 책임질 게가 판 집어치워라 말이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금 마을에 낀 저희 앞으로 악기 쫓으려고 저희 천도제 진행을. 외지인들이 들어왔고 지금 이게 다 뭔데? 뭔데? 가만히 보니까네 김 회장이 시킨 것 같은데 헛고생 마라. 됐다. 에? 천도제 올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 마을도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관상도 확 펴질 거니까. 그만 가자. 시민, 30분 안에 끝내자. 해문
생사롬 빙불축이 가묘 자진적 여감 척연 상차 생사 갈 곳 몰라서 이곳 저곳을 헤매이는 개미와 같고 삼도 팔란에서 마음을 제멋대로 쓰는 것은 충분히 큰데 오시면 나는 여기 이긴 불려 야, 이거 무서워도 못 시키겠어. 야, 제발 타고 와놓고. 야, 저 국민은행 계좌에 내가 바로 입금해 준다고. 아니, 따준다니까, 형 계좌에. 진짜 좀 살려줘. 형, 야, 뭐지? 야, 장의자. 몰라, 몰라, 몰라. 장의자. 조용. 박 선생님 어떻습니까? 다 해결된 건가요? 검토 중입니다. 여기 개발하느라 20년째 50억 가까이 까먹었는데 번번이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삽 놓고 있는 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제가 잔금 1억을 드릴 거 아닙니까? 1억이라니까 1년 만에 일 나온 게 돈 때문에 일 나온 거야? 1억! 하나 참 그걸 가지고 말이야 우리들을 이용해 처먹으려고 저런 상인 같은 인간하고 여기서 같이 있지 말고 자 갑시다 그러니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하루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상관없으니까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시오. 상관없는 게 아니라 돈 되는 일이니까 남는 거지.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래 내가 조사하려고 했다고. 문제 해결할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내독에 성공하면 돈이나 내놓으세요. 수익의 배분은 공평하기요. 정확히 5분의 1로 나눕시다. 이런 영악한 것들. 기자 양반,
기자 양반은 왜 안 가시오? 기자 양반은 가면 안 되지. 아니, 못 갈 거야. 여기가 당신의 운명이니까. 여기가 내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내 밥줄이 달려 있어서야 꼬맹아. 취재가 안 끝나서 못 가는 거라고. 조그만 게